엄마가 어렸을 때 아 좀 주눅들어 있는 것 같으면은 아 너 좀 나가서 놀아라 좀 왜 어 애들하고 좀 어울려 이런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? 지시적인 거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좀 우울하세요? 아니요, 저랑 너무 반대세요. 그 자기 일에 바쁘신 거죠? 아니요, 그거 아니라고? 네. 오히려 일을 하시면서 너무 집안일 많이 하셔가지고.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당연히 아픈 거잖아. 집안일이 가족한테 관심까지 더 해가지고. 아니, 엄마랑 얼굴 마주보고 응, 엄마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잘못하면 엄청도 혼내고 위로도 해주시고. 혼내는 건데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. 이게 본인만 이상한 거죠?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. 가족 내에서는 그래, 네, 탓할 사람. 소연님이 자기 비난을 하면 의도는 아니겠지만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.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에서 되게 실수를 뭘 했어요. 그래서 욕을 먹을 것 같아. 그럼 그때 당당하게 내가 뭐 잘못했냐 하면은 정말 엄청 욕을 먹어요. 그때는 정말 죽을 지인처럼 죄송하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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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할 말을 못해요. 엄마에 대해서 내가 마음 말을 했을 때 남은 옆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고,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나한테 뭐라 하면은 아 나를 함께하는 사람이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마음을 주는구나 싶은데 본인이 본인 비난하면은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욕쟁이니까 저 사람한테 할 말은 없고 아 내가 이걸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이 내 앞에서 아 자기가 부족해서 엄마 아빠가 힘들다 이러는데 행복할 것 같아요. 니 탓하지 마, 차라리 아빠 탓을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본인 탓하지 마요. 탓 좀 하고 삽시다. 난 탓 좀 하고.